안녕하십니까. 스바 채널 유도 채널 본문제 61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설무량수경학원 정종분 제3절의 극락세계 왕생의 인행에서 온 세계 불길들을 뚫고 나가 본문 듣고 마땅히 부처되어서 생사 중생을 구제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무량수경 학원 제4절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불고안한 피국보살 계당구경 일생부처 제기본원 위중생고 이홍서공덕이자장엄 보욕토탈일체중생이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난아, 극락세계 보살들은 모두 구경의 일생보처에 이르느니라. 일생보처는 부처가 되어서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각기 중생들의 원력에 따라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제도시키고 해탈시킨다. 자, 우리가 이를 중생구제, 중생구제 하는데요. 주변 중생구제도 구제지만 가장 중요한 중생구제는 자기 중생구제예요. 우리가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 하지 않아요. 중생을 다 건지겠나이다 하는데 그 중생은 바로 자기 중생이에요. 자기 중생 건지면 주변 중생도 다 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난 피불국중 재성문중 신광일심 보살 광명 초백유순 유의보살 최존제일이라 위신광명 보조 삼천 대천세견이라. 아난아, 극락세계의 모든 성문들은 그 몸에서 바라는 광명이 한 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백유순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보살 가운데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그 위신력과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극락세계는 3대사관 보상장엄이에요. 세 큰 대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말고 두 대사는 누구냐? 아난백불 피보살 기오나. 아난이 부처님께 두 보살의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불안. 일명 관세음, 이명 대세지, 시보살, 어차국토 수보살행, 명종천화, 생피불국이라. 부처님께서는 한 분은 관세음이라 하시고 또 한 분은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두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후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천수경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죠. 관세음과 대세지 전생 속리별리였어요. 속리별리. 속리라고 하는 애기였고 별리라는 애기였어요. 어려서 죽었죠. 아난 기우중생 피국자 계실구족 30이상 지혜성만 심입제법 구창요묘 신통무의 재근명리라. 아난아,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었고, 자, 30 이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설화라고 했어요. 설화. 설화. 부처님을 훌륭하게 꾸미기 위해서 후에 만들어 놓은 설화다.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묘법을 밝히고 신통하여 걸림이 없으며, 묘법, 진공묘유의 법이어요. 쌍차, 쌍조의 법이어요. 신통에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탐진치로 인해서 12분별 집착망상이 없다는 이야기고 육근이 청정하고 밝으니라. 육근이 어느 무엇도 끌려다니질 않아요. 육근으로 인해서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둔근자 성취이인 기리근자 득 아승기무생법이니라. 그리고 근기가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깨닫는 음향인과 또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의 이인을 얻게 되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을 깨달는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이게 선정과 고행도 아니고 생사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불이 하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생법인, 바로 생멸이 없다,
생멸이 있다 해도 끌려다니질 않기 때문에 생멸이 없게 되는 거죠. 무생, 무상, 무주, 무념의 마음이죠. 우피보살 내지 성불 불경 악취요 신통자재 상식 숙명이라 재생 다방 오타각세 시연동피 여아 구기안이라 또한 저 극락세계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사막도 지옥아귀 축생의 사막취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의 자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아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어디에서 오는가의 원인을 아는 숙명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서운이 흐리고 악한 오타각세 말세 중생을 제도하려는 이는 마치 내가 사바세계에 태어났듯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지 않아요.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국토에도 태어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극락국토에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관세음과 대세지고 극락세계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사막취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제하고 고통의 원인을 아는 바로 숙명통을 얻게 되느니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채널기도 채널 본문 제611회차 서일보였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